가수와 배우들의 꿈의 무대이자 대한민국 공연 문화의 뿌리였던 학전을 지키기 위해 이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가수 박학기, 배우 이정은, 장현성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게 학전은 33년간 대학로를 지켜왔던 소극장입니다. 콘서트, 연극, 뮤지컬. 네. 이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가수분들과 배우분들을 배출해낸.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어? 오늘 내일 한다 까거든요.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 모가지고. 직업한 변명입니다. 아무 검증도 안 된 사람들 데뷔를 시켜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열정으로 물들였던 저한테는 엄청난 곳입니다. 대한민국 공연문화예술의 성지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폐간 소식을 듣고 학전을 거쳐간 수많은 우리 가수분들과 배우분들이 모여서 말 그대로 이제 학전 어게인이란 콘서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이게 한 50여 분 정도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릴레이 공연을 한다고 하네요. 그 왜 스타워즈 영화 시작할 때 와. 이렇게 쫙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네. 쫙 내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멋있겠어. 멋있겠어. 예. 그 학전과 대학로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뭐 굳이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거리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뭐, 거리 공연도 많았죠. 뭐 노래가 울려 퍼지고 늘상 젊음의 에너지와 뭔가 생기. 설경구 씨가 포스터 많이 붙이고 포스터 그랬잖아요. 많이 붙였죠. 그리고 황정민 씨는 앞에서 티켓 받았어요. 아, 진짜요? 정말로. 예. 이정은 씨는 그 당시에 뭐 하셨어요? 저도 포스터 붙였어요. 아, 진짜요? 네. 그때 이정은 씨가 몇 살 때셨나요? 91년도니까 전 몇 살이야? 한 20대, 한 20대 초반이죠. 그렇죠? 20대 초반. 졸업하기 딱 직전. 네. 사실 학전하면은 고 우리 그 김광석 선배님의 천회 콘서트. 아, 이게 천회였군요. 맞아요. 네. 이게 기억이 나요. 안녕하시죠? 네. 아시면은 함께 하십시오. 저보단 크게 하지 마시고요. 연일 그 당시에 뉴스에 네. 예, 많이 소개가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고정 게스트, 그러니까 고정 오프닝으로 했던 게 이제 윤도현. 아. 네. 아무도 모를 때, 네. 도현이 아무도 모를 때. 네. 나오면 누구야? 타잔 부르고. 아, 그때군요. 이때 그 문짝을 뛰어나고 400명까지. 맞아요, 맞아요. 문짝을 뛰었어요? 그냥 그때는 소방법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극장이 이렇게 있으면 네. 뒤에 이제 대기실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 문짝을 뛰어서 뒤로 밀어버리니까 네. 그 나오는 통로까지 다. 그럼 사실 거기 있는 분들은 서서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게 보시면 막 컴플레인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전혀 불만이 없어요, 그렇게. 그때 제가 객석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아, 거기서 알바하셨어요? 많이 제가 이제 저희 공연이 끝나면 연습 기간 중에 쉬는 시간에 그 객석 정리 알바를 배우들이 했었어요. 그리고 알바. 입간판도 세우고. 예. 네.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지만 그때는 전화 아니면 현내. 직접 가야죠, 현장 가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현내가 제일 많았어. 네. 광석 형님 공연하실 때는 그러니까 줄을 쫙 서요, 정말. 그러면 일단 그 객석을 다 채운다? 그러면 이게 아니 무조건 차요. 이거 너무 신나는 일이지. 무조건 차요. 그러면 이제 무대 감독이 와서 야 있잖아 지금 이만큼 더 계시니까 일단 좀 줄여봐. 그러면 가서 이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뭐 배우 장현성입니다도 아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김광석 씨 좋아하시죠? 네 좋아요. 우리 사랑하는 김광석 씨 노래 많은 분들이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죠? 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신호에 맞춰서 하나 둘 셋 밀! 하면 착! 하고 조금씩만 움직여줍니다. 밀! 착! 밀! 착! 얼마나 MC 하셨네요. 진짜 잘했어요. 아 그래요? 사회를 너무 잘 봐가지고 관객분들이 얼마나 착하시냐면 야, 정말 자발적으로 네. 이걸 땡겨서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근데 그 180석 극장에 막 300명이 이렇게 앉아요. 와.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다? 그럼요. 거기서 배우가 여기가 무대예요. 네. 그러면 이 앞에 그리고 옆에 야. 방석을 깔아. 요 사이에도 들어온다니까요.
요 사진 이러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고 와, 보는 거야. 왜 이렇게 보는 거야? 진짜요? 진짜요. 그래갖고 진짜 꽉 채워요. 이정은 씨는 그 당시에 뭐 하셨어요? 김광석 선배님은 횡단보도에서 술 한 잔 드시고 서 계실 때 그 네. 옆에 잠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이러고 뭐라고 하셨어요 김광석 씨가? 아 예,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셨죠. 아 그러셨어요? 네. 아니 한 번도 이제 김광석 선배님을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진짜 유재석 씨가 뵌 적이 없었나요? 저 뵌 적이 없어요. 제 연차가 네. 좀 나지. 다들 김광석 선배님 뭐 이제 박학기 씨야 뭐 얘기할 것 없고 그 장현성 씨도 이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객석 정리하고 그때 네. 형님이 제일 멋있었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중간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식사하셔야죠. 대부분 뭐 이제 뭐 짜장면 같은 거 시켜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막내니까 이거 다 받아 적었거든요. 아, 메뉴를. 현성아. 예, 형님. 난 성공했잖니. 어, 그럼요. 내가 저기 짜장면 짬뽕 한 그릇씩 시켜서 조금씩 남겨도 될까? 어, 그럼요, 형님. 지금은 짬짜면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땐 짬짜면이 없었어. 아, 맞아, 맞아. 짜장면하고 짬뽕을 한 그릇씩 시켜서 번갈아 가면서. 야, 그 당시에 그 약간의 플렉스구나. 그런 거 한 적 있어요. 광석이하고 저도 조인트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 광석이의 아이디어였는데 주부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아이 때문에 못 온다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밖에 수요일 날 우리 오전 공연을 많이 하자. 그럼 애가 있는 사람 어떡하니? 그래가지고 또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알바로 써가지고 아이도 데려오세요. 그러면 그 위에 학생 사무실에서 애를 봐주고 공연을 보고 그런 걸 한번 해본 적도 있어요. 와, 이 사실 90년대에 그런 그 생각을 하신다라는 게. 함께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사실 그 이정은 씨하고 우리 장현선 씨가 출연했던 아 우리 그 지하철 1호선 이것도 전설의 공연이라고 예, 불리는 공연 중에 하나죠. 94년부터 무려 4,257회. 올라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길 바닥에 앉았겠노. 이 작품으로 이제 두 분 말고 또 당대 스타들이 뭐 여럿. 황정민 씨도 굉장히 또 예. 아, 오래 했죠. 예, 오래 하셨고 설경구 씨. 김윤석 씨. 조승우 씨. 와. 지금 뭐 우리나라 뭐 K-POP도 너무 훌륭하고 다 뭐 좋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산업적으로 돈이 되는 장르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자본이 집중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중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 우리 같이 마지막 공연을 보러 갔었어요. 예,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다. 아 맞아, 그거는 그래요. 그때 불렀던 노래들, 그 저 장면, 움직임, 저기서 언제 옷을 갈아입고 저 소품에 뭐가 나와야 되고 그게 10수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도 너무 선명히 기억이 나. 아니 근데 이제 얘기를 저 들어보니까 황정민 씨, 뭐 설경구 씨, 김윤석 씨, 장현성 씨, 조승우 씨, 요게 이제 학전 독수리 오형제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이런 게 많아요. 뭐 어디 뭐 예? 뭐 근데 그 저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현성 씨는 본인이 인기가 좀 제일 많았다고. 학전 독수리 오형제 가운데. 아니 그러니까 황정민 씨는 얼굴이 빨개서 그냥 홍동지. 라는 별명이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또 역할이 좀 멋있는 역을 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온 노숙자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인기의 차이가 좀 있지 않았을까? 이 당시에 그 20대 여자 관객분들이 뽑은 가장 만나고 싶은 남자 연극 배우 1위가 이제 본인이었다.
아니 뭐 그 얘기를 안 하면 이 얘기가 안 끝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아, 이거 사실, 맞죠? 사실입니다. 예, 예, 사실이에요. 예, 사실입니다. 아, 저 1등 한번 했습니다. 제가. 예, 예, 예. 예. 아 그럼 그때 너무 창피해. 아니 왜요 왜요? 아니 1등을 한 건데 뭐 1등을.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어쨌든 이 당시에 사실 뭐 이제 장현성 씨도 그렇고 다들 또 20대 뭐 대기실에서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또 많이 서로 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때가 아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고민했어요? 네. 그때? 그렇게 심각하게는 안 했지만 아 왜냐하면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 젊은 배우들이 연극을 배우러 가고 연기를 배우러 갔는데 다른 일들을 많이 시켰어요. 뭐 잡일도 허드렛 일도 해야 되고 아니 그것도 뭐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전에서 어떻게 해줬냐면 여러분들은 연기만 고민하세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개런티 같은 것들도 그 어린 배우들한테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지급을 해주셨고 급여를 지불하기도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거의 계약서를 극단에서? 처음으로 써. 아 계약서를 썼어요. 네네 처음으로. 그 당시에 처음으로 써서. 대부분의 극단들이 공연이 끝나요. 그러면 그 대표님, 뭐 제작자 이런 분들이 자기가 마음 내키는 대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넣어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초대권을 넣어서 줘요. 에? 이거 팔아서 너 써라. 뭐 그런 분들 많았는데 학전 시스템이 어쩌냐면 그때 처음 극단 학전이 생겼을 때부터 모든 배우들과 모든 스태프들에게 다 이 공연의 기여도, 뭐 연차 뭐 이런 걸 감안해서 공연 유료 관객 입장 수익의 몇 퍼센트씩을 나눠줬어요. 야, 그거는 굉장히 디테일하세요. 제가 그때 처음 들어갔을 때가 1.665%인가 그랬어요. 기여도. 네, 네. 기여도에 따라서. 그 제가 그 한 달 공연에서 1.65%를 제가 받아가는 거예요. 공연 수익에. 공연 수익에. 네, 네. 근데 혹시 공연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 개런티를 책정해요. 와. 그게 그 당시에 30만 원이었어. 95년도 뭐 이럴 때. 그러니까 공연이 망해도 그렇지. 무조건 이거 관객이 한 명도 안 들어도 30만 원은 주는 거예요. 와. 근데 그게 획기적인 거죠? 획기적인 거고 최저 생계비가 됐어요. 그 30만 원. 그때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예. 근데 공연이 대부분 다 잘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학전이 지하철에서 막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그걸로 다음 작품을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로 돈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서 개똥이라는 큰 공연을 네. 또 기획을 해서 제작을 했어요. 근데요? 그게 망했어. 아. 정말 처참하게 망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 대표님이 김민기 선생님이 본인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본인의 전 재산은 일산에 있는 작은 아파트 한 채예요. 그때 그걸 팔아서 배우들 개런티를 주시겠다고 그거를 몰래 준비를 하시는 거를 우리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 사상 최초로 제작자는 돈을 주겠다. 우리는 배우들은 안 받겠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만난 지가 지금 30년 됐는데 그렇게 혼나본 적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돈을 저희는 선생님 도저히 못 받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이걸 안 받으면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받았어요. 우리는 김민기에게 마음에 빚이 있다라는 그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학전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런 나름대로의 가슴 속에 그런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전 어게인도 이렇게 다 같이 나서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은인입니다. 은인 같은 분이 아니고 저 은인입니다. 제가 여기 포스트 아르바이트 왔었는데 예, 네, 대학 졸업하고 용돈 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를 캐스팅하셨다. 제 성실한 것 같다. 그 한마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말고도 황정민도 그랬고 장현성, 뭐 조승우도 거의 막 시작할 때쯤. 재정적인 그 뭐 문제가 좀 가장 또 컸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재정적으로 좋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다. 근데 김민기 선배님이 극단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린이 극, 청소년 극이에요. 아. 그 초등학생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극이 제대로 된 것이 거의 전무하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다. 근데 그걸 오랜 동안 본인의 뭐 저작권이나 이런 수입이나 이런 걸 제가 알기로는 집에 가져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 항상 예, 정말 밑바지 덕에 물 붓기로 넣으시고 전국에 있는 폐교 중에 아마 안 가신 곳이 제가 알기로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그 폐교에다가 세트 만들고 그 지역 분들 위한 공연을 항상 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손실이 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해오셨죠. 아,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돈과 연관이 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야말로 이구지구 짊어지고 그 평생을 이제 해오신 거예요. 지금도 이제 학전이 만약 폐관한다 하더라도 직원들의 퇴직금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동안 기여 빚이도 있고 그걸 또 정리해야 되는 건데 또 집을 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니, 그, 그래서 그건 안 되죠. 여기저기 따뜻한 마음들이 지금 모이고 예. 있어서 예. 사실 저희도 이제 배우들끼리 아동극 무대도 좀 진행을 도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많이 와주시는 게 예. 사실 도움이 되죠. 아, 우리 조셉하고 아. 저도 좀 가야겠는데요. 이게 좀 2월 달이니까 예. 가겠습니다. 예. 꼭 구매를 해서 네. 예. 제가 이제 음악인으로서 딱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 설레임을 또 간직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 거의 먹고 자고 청춘을 바친 공간이니까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전 그러면 그냥 짠해요, 마음이.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신 시골 집 같은 느낌이어야 되나? 정말 그 씨앗 같은 그런 뮤지션들, 또 영국인들이 이 자리에서 또 계속 이렇게 뭔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어떻게든 이런 소극장 문화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막.